한번 안티를 보고 싶구나. 재미있게. 재미가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나가 여자 회원들 짜. 백핸드를 치고 다리를 쫙 벌리며 겉털이 안돼 혼자 하는 거 그거는 아. 인터넷 방송에서 혼자 방송 여러 가지 생각만 해도 저거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자 회원들 여러분 재미로 즐겁게 아. 핸디 게임 뭐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남홍식 선수가 저 회색 옷을 입은 아. 선수가 남홍식 선수 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윙 폼이 약간 독특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면이 되게 좋아요. 아, 라켓 면이. 라켓 면을. 네, 라켓 면이 엄청 좋아요 지금. 아, 라켓 면을 그대로 그냥 갖다 그렇죠. 밀어 네, 미는 네, 스타일이네요. 라켓 면이 스윙 중간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찬스. 아, 팔다리도 이대광 선수 못지않게 기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종태희가 질 수도 있겠네, 진짜. 잘하시네. 나이스. 수비도 좋으시고. 오. 아, 이대화 선수. 푸시야, 푸시야. 샷 좋네. 아, 남홍식 선수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잠깐 한국에 몇 개월 나온 거래요. 아, 고등학생인가요? 아니,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아, 졸업하고. 아. 한국에 잠깐 몇 개월 있다가 나와서 대회에 나온. 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정보가 없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네. 한국인이 아니었고 한국에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셨네요. 외국에 가려고 지금. 아. 아. 외국에 나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 대학교 가려고? 아, 원래 외국에 대학교 가려면 이렇게 아, 그렇죠. 대회 같은 나오는 거 스포츠에서 네. 입상 성적이 있어야 예, 예, 맞습니다. 조금 예. 도움이 되죠. 점수에 예.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대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외국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만 잘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운동도 근데, 잘해야 그런데 되고. 그게 조금 아시안 선수들한테만 되는 기점이라고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그 아시안 선수들이 너무 공부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아.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하죠. 네,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걸 잘 하고 있는지. 네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네, 걔네들은 네. 워낙에 처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네. 운동을 병행해서 하는데 네. 우리는 워낙에 또 공부만 하고 네. 운동하면 또 운동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서 그런 규정을 만든 것 같아요. 화면이 약간 좀 끄고 화면 이상해 화면. 유튜브는 괜찮아요. 유튜브는. 아 유튜브는 괜찮아? 유튜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5강이라 2단이 들어가는 게 4강이죠? 8강. 아 예, 옆에 코트에서는 노은갑 선수하고 송일환 선수. 지금 워밍하고 있어요. 예, 예 8강. 아, 지금 봐봐 8강. 남홍식 선수 스타일이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다. 아 이 친구죠? 예, 나이도 어리고 아 제가 밑에 내려가서 정보를 좀 듣고 왔는데 네. 김영희 선수한테 배우는 네네 아 벌써 알고 계시는구나 옆에서 들었어요 아까 전부터 아, 지금 네. 코멘트를 해줬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똑같이 나와요 아 유튜브도 잘려서 나와요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면 위쪽이 네. 다른 그림이 잘려서 약간, 나와요 약간 지금. 화면이 지금 고르지 않는데 아, 지금 현재 마스터 아. 8강 경기입니다. 8강 경기. 됐어요. 여기는 됐는데 유튜브는 또 그대로 나오네. 네. 또 좀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네.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 화면이 이제 조정이 됐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정상적인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대광 선수가 그래도 잘 풀어 나가고 있네. 네. 아, 이미 다른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지금 네, 그렇죠. 바짝 긴장하고 들어왔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환호 소리는 뒤에서 뒤쪽 라켓볼. 라켓볼에서 나오는 환호 소리입니다. 아, 지금 안 찍고 있습니다. 문준, 수고했어. 수고했어. 문준이? 문준. 문원준? 문원준? 아웃. 확실히 이 실력들이 비슷하니까 좀 상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아까 종택이랑은 지금 이 남홍식 선수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너무 없어서 네, 맞아요. 거기다가 또 단세트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적응되기 파악하기 전에 지금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단셋이라. 그러니까 단셋 게임은 진짜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네. 단셋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너무 힘들어. 아니, 저거를 떠나서 뭐 단셋 안 한다고 해서 꼭 이긴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단셋 게임은 너무 아쉬워. 너무 가슴이 해가지고는 못 놓겠어요. 아, 그리고 점수 아까 9점 게임 하니까 지거나 이기거나 나와서 좀 안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동호인도 조금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이틀 대회도 하고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참가비도 비싸잖아요. 남홍식 선수가 네. 얘기 다 했어요. 얘기 다 했어? 네. 외국에서 1년 동안 다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정보 저희도 정보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정보 불렀습니다. 이런 거 아나운싱을 하는데 정보를 빨리 해야죠. 장난 아닌데 이따가 봐가지고 괜찮으면 인터뷰하자고 인터뷰 한번 해. 게임 끝나고 좀 숨 좀 고르고 한번 오라. 과연 승자 인터뷰를 할지 패자 인터뷰를 할지. 네. 지금 드롭이 잘 들어갔네요. 잘 치네요, 나훈수 선수. 그냥 어디서건 이렇게 다 코스들이 나타납니다. 아, 지금 밖에서 엄마 아빠가 지금 게임을 보고 있다는데요. 아. 아직 어린 학생인가 보다. 아. 근데 뒤에서 보면 몸이 커가지고 완전 큰 성인인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얼굴이 아직 이제 20살 이 정도 됐나 봐요. 아, 애띠입니다, 얼굴이. 아직 그러면 경험이 많이 없을 텐데, 저 정도면 아. 뭐. 이제 경험 쌓고 샷이도 나아지면 19이래요. 아우. 외국에서 내로 이제 고3 졸업하는 아. 만 18세. 외국에서 경험을 쌓으면 그렇죠. 아. 금방금방 되겠네. 외국에 나가서도 스콧이 꾸준히 쳤으면 좋겠네요.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어요. 네. 근데 저 친구들은 아, 목적이 운동이 아니라 어쨌든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공부하면서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워낙 그게 다 반응이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 운동 점수랑 그다음 사회 활동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대광 선수는 거기에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실수가 많이 나네요. 네, 남원 선수가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스타일이 그러니까, 좀 다른 아, 왜냐면 거. 지금 조금 긴장을 하고 들어와서 볼을 받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대광 선수가 볼을 받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볼이 계속 이제 릴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쪽 선수가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쉽게 여긴가요? 아, 발리 잘라서 발리 잘 들어갔네. 정확하게. 아, 옆코트 지금 성일환 선수하고 노은갑 선수 5대5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우리 놀래미 이제 우리 놀래미 올라섰나요 이제 다시? 아, 예, 6대5. 아까 나한테 그러는데 노은갑 선수가 진짜 올라. 그 태클린 파이버 스폰 받기로 하고 자신감이 올라갔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원갑이는 자신감 이게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먹기에 따라서 되게 왔다갔다 많이 하는 노은갑을 이기고 싶으면 기살려주지 말아라 이런 그렇죠. 노은갑은 자신감에 따라서 저기가 와요. 레미가 왔다 갔다 10대 5네요. 노은갑 선수 10대 5로 앞서 있네요. 앞서 있어요? 네. 자, 반 세트 경기라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라이딩 한번 나오나요? 자, 11대6. 굿샷. 조금 어렵네요, 상황이. 자, 스트로크이고요. 체력도 좋고. 아, 팀 가즈아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다음 단체 팀. 다음 보니까 저기 김상학 선수랑. 네, 맞습니다. 최순임 선수. 그 최순임 선수 팀이랑 붙더라고요. 네, 김성훈 거기도 선수. 또 만만치 않죠. 그 김선 선수가 또 숟가락을 살짝 얹었어요. 추첨 있어? 없을 거 한번 물어보세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경 선수. 그거 했어. 또 지셨어요? 아, 지금 스트로크를 줬습니다. 방해가 된다고 해서 스트로크를 줬는데 약간 좀 판정에 불복을 하고 있네요. 심판이 설명을 해주신데 예,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리플레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리플레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아까 이 상황에서 스트로크를 받았거든요. 저도 아까 이 상황에서 스트로크를 받았어요. 레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심판이 저희와 또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네. 뭐 기준이 있으니까요. 네. 네, 쪽에서 아쉽 안타까운 본인에게 안타까운 상황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빠져주는 게 원래 맞아요. 지금 너무 티존에서 안 빠져있어서. 네, 맞아요. 아, 우샷. 아, 우샷. 아, 나이스, 나이스. 역시 젊으니까 체력이 좋네요. 어디에 계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저분 머리 짧은 짧은데 티, 저기 트레이닝 아버지 트레이닝복 아 엄마 트레... 엄마 머리 짧으셔서 남자분 같은데 엄마야. 엄마세요? 아 실수가 나옵니다. 여자 엄마 아빠세요? 어. 아 나는 지금 엄마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남자분이신 줄 알았어요. 키가 엄청 크셔가지고 아. 남자분처럼 보이네. 아 라인 아웃. 아 실수 14대 8. 네. 오 예 게임볼 당합니다. 매치볼. 아, 이대화 씨는 오히려 역시 상대를 파악하면 게임 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예, 네, 들어갈 수 있는데 정보가 중요해요. 네, 맞아요. 나이스. 놀래미 선수랑 송이란 선수의 핵존심 거치고. 핵존심끼리 아, 핵존심 핵존심 선수들 핵존심 사장과 말단 사원 간의 아, 자존심 대결. 핵존심 사장이야? 네, 노홍갑 선수가 사장님. 핵존심 우두머리 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창업주니까. 핵존심 창업주. 네. 지금 10대 9대 아 9대 9네요. 9대 9. 팽팽합니다. 9대 9. 아 우샷. 비딤발이 좋네. 비딤발이. 아, 그렇죠. 발을 딱 딛고 하니까 백핸드 샷이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진짜 오랜만이야. 자 여기 앉아있으면 오며 가며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이고. 한 점 한 점. 아 이거는 레시죠. 네. 스트로크 주네요. 심판이 스트로크를 잘 준 잘 준 선이네. 아까도 스트로크. 15대 10.